야! 안녕! 야! 안녕! 어? 하동우! 하동우! 택시 타고 왔어요? 이게 그 노련함의 차이랄까? 베테랑의 그 어떤 그런 노하우. 성수. 성수요? 네, 성수 쪽 방향으로. 30분 만에 갈 수 있을까요? 글쎄. 성수로 간 이유는 제가 사는 동네여가지고. 저 서울을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지리를 잘 모르거든요. 안 잘해서. 깜짝이야. 뭐라고? 진주요? 왜? 진주 마이크 나간다. 네? 왜? 왜? 뭐야, 너. 진주 왜? 뭐야? 예쁜 사람 순으로. 어, 그럼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오해가 있는 거 같아. 그럼 나 먼저 나가는 거. 야, 근데 이주야, 나 진짜 오늘. 왜요? 너 오늘 진짜 나 닮았다. 아니야! 소름 질러, 이주야. 아니야! 이주야. 아니야! 왜? 또 무서워요. 귀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피디님, 진짜 무서운 건 하지 마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 예. 아, 저기, 어떠셨어요, 2주간? 저 데뷔하고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을 정말 두 번 만에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인생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네. 오늘 이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소 택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그릇이거든요. 그대로 먹는 데 빠진다고? 눈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먹어야 되지 않냐? 아니, 봐. 너는... 진주 각종 고민과 진주 오디오 체크로 간 거 아닌데 지금 어디 나온 거 같은데. 야 근데 진주 어디? 왜? 이거 어디 가? 근데 왜? 아 이거 녹화야 아니면 뭐야? 진짜예요? 끊어가는 거야? 뭐야? 어머, 뭐야? 기영 씨. 어? 이거 왜? 뭐야? 면담이에요, 면담? 면담 중인 거예요? 뭐지? 나이순 그건가? 여기 세트장인데? 어, 뭐야? 무서운 거 아니죠? 뒤돌아보지 마세요. 어, 아야, 하지 마.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 씨, 가지. 삐쭉뺐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 불안하다. 예, 이경 씨. 예, 아버지. 네, 유경 씨가 좋아하는 네네. 미션을 어? 아, 미션 하는구나. 무슨 미션이죠?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크지 않습니까? 전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작은 건 취급하지 않아요. 열어보면 될까요? 열어봐서 읽어봐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한 시간 30분 안에 버스를 타고 이곳에서 가장 멀리 이동하세요. 단,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교통카드 있어요. 얼마 있어요,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최대한 멀리 가시면. 지금 출발해요? 예. 맞아요? 뭐 이래요? 근데 앞에 이해는 하셨죠? 제한 시간 30분 아, 안. 할게요! 잠깐만. 30분? 잠깐만, 지금 몇 시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소태? 태! 진짜? 나 서울 지리 잘 모르는데. 오. 그래. 빨리 주세요, 빨리! 이게 뭐지?
나 소름 끼치려고 그래 또. 그대가 작지만 강한 놈이니까. 잡아. 예, 소지수. 아, 가요. 나 가 그럼. 나 짐 하나도 안 챙기는데. 어디 일로요? 아 뭐야 박창. 아니 박창은 뭐야? 아주 매주 출연을 하네. 어? 아니 매주 출연. 예.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대소? 선택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보통 욕심내면 안 돼요. 소. 열어봐요.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 열어보시면 됩니다. 아니, 멘트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지? 이 뭐야? 지금부터 제한 시간 30분 안에 택시를 타고 이곳에서 가장 멀리 이동하세요. 단 다른 사람과 상의하셨습니다. 전화나 문자. 택시? 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버스. 아, 멀리 가라고? 네. 멀리 가. 아, 그러면 내가 잘 선택. 역시. 오케이. 버스. 아, 교통카드입니까? 아, 예. 오케이. 지금 바로 가요? 와, 이거. 아, 바로 가요? 그럼 내가 제일 늦었잖아. 가장 먼 데가 어디야? 사실 제가 서울 지리도 잘 모르거든요.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집순이랑. 저 사실 MBC도 많이 안 와봐가지고 나가는 법도 모르거든요. 감사합니다. 손목이 잘릴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일 멀리 가는 게 어디로 가야지? 30분. 아, 택시. 30분이면 어느 정도가 30분 걸리나? 택시 잡아야 돼, 택시. 어, 저 있다. 여보세요? 택시. 오, 딱이야. 와, 완전 굿타이밍. 나 버스 검색해야지, 버스. 어, 제일 멀리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갈까? 근데 아래가 지금 차가 막힐 거란 말이야. 위로 가는 건 안 막힐 거고. 지금 그냥 막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타면 안 되고 광역버스 타야 돼, 광역버스. 양재역 방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타? 9711. 일단 나가. 일단 큰 길로 나가. 30분이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타야 돼. 어떻게 가장 멀리가 어디지? 제가 버스를 이용을 안 한 지 10년. 아, 조급해. 와, 미치겠다. 아유, 기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오늘 뭔지는 모르는데요. 여기서 멀리 좀 가주십시오. 30분 동안 멀리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길이 안 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안 막히는 대로 하여튼 좀 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좋다. 오늘 날이 너무 좋네요. 아, 야,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여기는 어디 가는 길입니까, 기사님? 파주요. 아, 파주예요? 아, 지금 아주 뭐 차도 안 막히고. 아, 좋습니다. 나도 난데 다들 어디 갔을라나. 오, 딱이야. 와, 완전 굿타이밍.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게 미션이거든요, 30분 안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지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은 파주 쪽으로 갈까요, 선생님? 왜냐면 막히는 데 가면 선생님 얼마 멀리 못 가잖아요. 뻥뻥 뚫리는 대로 해서 거기 통일전망대? 네, 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안 막히는 걸로 쭉쭉쭉 달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안 막히는 쪽으로 가야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거. 제일 안 막히는 쪽이 어딜까요? 한 30분 정도 가야 되니까. 아, 선생님 거기가 낫겠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셔가지고 그 파주 쪽으로 해서 가시면 안 막히지 않을까요? 그죠. 일산 쪽으로 해서 저 그 파주 쪽으로 해서 가시면 안 막히겠다. 미주 미나
뭐 이경이 진주는 다 안 해봤지 이런 거. 사실 제가 서울 지리도 잘 모르거든요.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집순이랑. 기사님 여기 지금 상암이잖아요. 네. 여기서 30분 만에 제일 멀리 가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가주세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 네. 성수. 성수요? 네, 성수 쪽 방향으로. 30분 만에 갈 수 있을까요? 글쎄. 성수로 간 이유는 제가 사는 동네여가지고 저 서울을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지리를 잘 모르거든요. 아까 강변 가니까 상당히 밀던데. 그래요? 강변북로가요? 항상 그래. 괜찮아, 다른 분들도 다 많겠지. 똑같이 뭐 나만 이렇게 있겠어? 30분 뛰어도 돼요? 진짜로? 나 뛴다. 30분 30분이면 돼. 30분 뛰어야 돼. 내가 광역버스를 타고 제일 멀리 간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점검하고. 미안해, 미안해. 내가 이때 떼갖고 이거 붙여야 돼. 어, 찾았다, 찾았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광역버스를 타야 막 벗어나거든. 막 벗어나. 그리고 약간 큰 버스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을버스 말고? 가서 봐야겠다. 광역시. 일단 강남으로 최대한 넘어가야겠네. 강남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네. 건너야 되는구나. 이거 건너야 된다. 이거 건너야 돼. 최대한 빨리 가야 돼. 어느 방향이든 타겠습니다. 그거 지금 양재 가는 방향 골랐다가 힘들 수도 있어. 그냥 무조건 탈게, 무조건. 아, 여기 보면 이제 971, 어, 그치. 아, 잘 왔어. 오케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빨리, 멀리 도망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9712. 어, 근데 이게 안 와. 그럼 아줌마 오는데? 아,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 이렇게 버스가 많이 오는데, 내가 타고 싶은 건 안다고? 이러다 끝나겠어. 그래도 여기 강남역까지는 가지 않을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북로 타고 가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어, 저기 누구야? 저 뭘 들고 뛰는데? 어, 저 미주다, 미주다, 미주다. 미주네, 미주네. 하하하. 쟤는 내가 벌써 내가 제낀 거야. 그리고 나는 저쪽으로 가는데 쟤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 막히거든, 지금. 저 간다, 저기 간다. 야! 안녕! 야! 안녕! 야? 하동훈. 하동훈. 택시 타고 왔어요? 이게 그 노련함의 차이랄까? 베테랑의 그 어떤 그런 노하우. 아, 기술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직업이든 10년 이상 하면 그쪽에 장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난 슈퍼 장인인가? 이러다가 장인으로 나겠어? 아, 이거 봐, 지금 미쳤지, 애들이. 편집 타면서 막 미치겠지, 지금. 예. 조연출 난 죽겠지. 고마울 거야, 나 같은 애 있어가지고. 어, 왔다. 안녕하세요. 와, 탔다. 시간 미래야, 지금. 헉, 어떡해. 10분 전이야. 대견인데, 좀만 가면? 대교에서 멈출 순 없죠.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신가요? 저희 여러 명이서 30분 안에 누가 멀리 가나 대결하고 있거든요. 아, 대결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럼 그렇게 진작 말씀하시지. 아, 일반도로 가는 게 제일 낫겠네. 기사님 멋있어요.
일반 도로를 갈게요. 네, 미꾸라지처럼 그냥. 네. 여러분 즐겁게 시청하고 계시나요? 밀리면은 네. 그 30분 내에 멀리 못 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시청자. 11시 반까지? 네. 이제 밀리면 멀리 못 가는데. 고양경찰서 행신 쪽.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일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IT죠. IT? 네. 코딩 넣고? 네. 대단하다. 이게 그럼 게임 쪽인 건가요? 하이테크 쪽. 아, 진짜요? 하이테크가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진짜 멋있으시다. 저 처음 만났어요, 하이테크. 그럼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정보 털릴 것 같을 때 연락드려도 되나요? 회사 못 쓰세요,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형님? 그럼 사시면 호랑이, 형님 고양이 어디세요, 형님? 아, 손으세요? 같이 볼게요. 하나, 둘, 셋. 폰 알려드릴까, 형님? 아, 진짜로 이렇게 연락드려도 괜찮은데. 뿌리지 마는데. 아, 뿌리지 마. 제 폰 알려드릴게요, 형님. 형님, 인연이잖아요, 형님. 화이트헤커로 전화하겠습니다, 형님. 예, 예. 제가 이제 볼게요. 아, 그래서 이제 알겠죠? 만난 것도 2년이니까. 그럼요, 형님. 예, 많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 다음에 제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아,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연락 주세요, 형님. 저도 오늘 이겨 달라드릴게요, 형님. 다 왔어요? 형님, 여기서 내릴게요. 우와, 다행이다. 나이스 타이밍. 얼마 못 가겠다. 아, 미치겠다. 어? 안전한 곳에 하차 되려고. 예. 뭐야? 이동 종료야. 어떻게? 나 내려야 여기서? 어떻게? 혹시 내려요? 혹시? 그럼 다음 정류장이 어디지? 즐겨요, 우리. 버스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아, 좋다.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아, 택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고생하세요. 연세대학교. 어, 정확히 행진 쪽까지 왔어. 딱 예상한 대로야. 어, 이동을 종료해 주세요. 도착. 왔어. 감사합니다. 자, 도착했어요. 쓰겠어요, 저. 와, 드디어 내렸다.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어디 갔어? 어! 오, 왔다, 문자. 어, 뭐 왔다. 뭐? 당신이 사용한 교통비는 12,700원. 5가지 아르바이트 중 1가지 선택해서? 여러분이 사용한 교통비를 보세요. 최소 1시간 이상. 장당 1,800원, 건당 3,500원, 시간당 10,000원.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알바 중 한가를 선택해 여러분이 사용한 교통비를 벗어. 아니 내가 타겠다 그런다. 아니 박찬 PD. 네가 타라고 그랬잖아. 아니 내가 타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러면 버스가 낫지 이러. 버스는 그러면은. 버스 탄 사람들은 이렇게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기껏 써봤자 2,300원.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버스 타고 왔을 텐데. 10,000원을 벌어야 되는 거야?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뭐 하는 거야?